들어가게 될지? 네, 뭐 좋을 대로 할게요. 아, 근데 이게 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, 내가? 지금 그 사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뭐라 했나? 진짜 웃기고 있어요! 아, 우리 진정합시다.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진정해요. 중요한 일 아니에요? 나오세요. 나와서 선생님이 여기서 진정해보세요. 제가 만약 그 피고석에 앉아있었다면 제 변호사가 검사 쪽 증인들 허점들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주겠다. 아니, 당신이 뭐 똑같은 칼을 하나 발견했어. 그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 된다는 거야? 난 알아! 그놈이 어떤 놈인지! 당신들이 알아! 매일 밤 어떤 데 찾아와 당신들을 죽이는지 알아! 예,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. 무슨 얘기하는지 다 같이 들어봐요. 소리가 났고 그 발자국 소리가 복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죠.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죠. 너희는 최대한 빨리라서 현관문으로 갔고 15초 이상 걸리지 않았어. 소년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며? 왜 3시간 뒤에 갔어? 그 상황을 보죠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고 무죄가 우세합니다. 야, 씨발! 나 솔직히 당신들 이해가 안 돼. 계속 그 찾아간 문제에 매달려서 그래. 어떻게 이게 삐졌어. 아니, 그때 있잖아요. 이분이라도 돈보다 말싸움 좀 안 하시면 안 돼요? 하던 얘기에 집중 좀 하자고요, 집중 좀! 우리 중 아홉 명이 그 소년이 무죄라고 표를 던졌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어.